명절 선물하면 손가락에 꼽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영광불미죠. 그런데 요즘은 이 명성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여파 속에 올해는 특히 어획량 감소로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영광 법성포를 신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굴비가게가 즐비한 영광 법성포 거리. 예전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추석 대목을 맞았지만 가게를 찾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단골 손님들조차 굴비 가격을 듣곤 멋쩍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 5만 원 너무 모든 게다 넘어가 버리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네요. 10만 원이 넘어가야지 그래도 조금 선물을 할수 있는데. 국내 참조기 어획량이 5년 만에 19,000톤으로 70%나 줄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법에 맞춘 선물 세트 구성 자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5만 원 이하의 소포장 상품을 제한하는 등 침체된 굴비 사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루미 10마리지만 가격을 맞추려면 아무리 적은 크기라도 5마리 정도밖에 못 넣습니다. 지금 소포장은 제가 이러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정서로 와서 소포장 저런 해서는 아직은 안 된다. 애무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지금 10마리짜리가 5마리로 간다든가 이런다고 하면 선물 가치가 없지 않느냐. 지난 설 때도 굴비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800톤 가까이 감소했고 판매 금액도 35%나 줄었습니다. 명절 선물의 대명사였던 영광굴비. 김영란법에다 어획량 감소로 찾는 사람이 줄면서 명성은 퇴색되고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